대기업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 마이스터들이 스마트 공장을 새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 마이스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스마트 마이스터란 대기업 출신 스마트 공장 전문가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파견돼 대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노하우를 전수하고 현장 애로도 즉석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과거 우리 대기업이나 관련되는 유관되는 기관에서 또 경험을 하셨던 우리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셔갖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스마트 공장의 그런 노하우를 아낌없이 중소기업들과 나눠서 지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스마트 마이스터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보통 그 30년 정도 이제 기업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사장될 수 있는 이런 그 노하우나 기술들을 이제 다시 현장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획득했던 그 노하우나 기술들을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전수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쟁력을 좀 이제 높여가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어 지난해 스마트 마이스터 시범 운영 사업에 참여했던 선배 마이스터들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져 새로 투입되는 마이스터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도 공유됐습니다. 전체적인 걸 다 전 프로세스를 기간이 가지만은도 이 프로세스를 다 그려내가지고 경영 쪽에 무슨 문제, 생산 쪽에 무슨 문제를 구분해가지고 이번에는 스마트 공장 쪽이니까 생산 위주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개선하시고 다음 어떤 과제를 하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100명의 마이스터들은 한 명당 두 개의 기업을 맡아 한 곳당 3개월씩 파견 근무를 할 예정이며 총 200개의 기업이 마이스터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마이스터들은 월 1회 지역별 제조혁신센터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합니다. 스마트 마이스터들은 이달 말부터 중소기업에 투입돼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도울 예정이며 중기부는 올해 4천 개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이스터 파이팅!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